지금 이제 2010년, 2021년이 됐고, 이제 주식시장 뭐 시작하자마자 아주 뭐 날아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뭐돈 벌기를 원하면서 들어오는 네, 거잖아요. 예. 근데 과연 원하는 만큼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2300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뜻하지 않게 또큰 부를 이루신 분도 많으실 거고, 또 최근에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지금 며칠 안된 사이에 진짜 뭐 1년 연봉 벌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들은 초심자의 행운도 많이 따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운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식시장은요 정말 냉정한 세계고, 정말 공부 안 하고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대갚아줘요. 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데 정말 냉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장기간 쉽게 수익을 허용을 해주질 않아요. 정말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난다긴다 하는 사람도요, 그 진짜 올해 코로나 팬데믹에 몇백억 가진 자산가분도 레버리지라고 그러죠. 그 신용 잘못 써가지고 그냥 아웃되신 분도 계세요. 그 정도로 정말 냉혹한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다 정말 다들 다르시겠지만, 제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 특히 좀 조심하실 게, 여러분의 실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실력 이게 아니라 정말 운도 지금 많이 따르신 분도 전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처음부터 돈을 많이 버시면 나중에 진짜 겁이 없어져요. 이제 그러게요. 겁 없이 막 투자하세요. 아우, 자기가 실력이 있는 줄 예, 알고. 맞아요. 그런 분들 더욱더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뭐 지겹도록 얘기를 합니다.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하나라도 또더 봐보세요. 이럴 때일수록 시간이 뭐 부족하시면 뭐 유튜브 방송에도 좋은 내용들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좀 공부를 하시고,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도 고민해보세요. 9만 원이 합당한 가격인지, 내가 생각했을 때더갈수 있다고 보는지,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없다. 그럼 계속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건 내가 아무리 공부해봐도 내 영역이 아닌 것 같다. 비싸다. 아니면 나는 진짜 운이 좋아서 먹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를 든 거예요. 나는 진짜 못 모르고 사서 먹었다. 저는 그런 분은 반드시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고 투자를 했는데 운 좋게 수익 났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들의 복권 같은 거예요. 진짜 운 좋은 겁니다. 근데 복권이라는 건 계속 긁어봐야 언젠간 다 까먹잖아요. 그잖아요. 그렇지. 원금 다 돌아가는 일이죠. 그건 진짜 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마다 너무나 다른데, 준비가 안 됐는데 뜻하지 않게 행운처럼 수익 내신 분들은 일단 그거는 저는 오히려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공부를 좀 계속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공부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공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기본이에요. 재무제표도 좀 꾸준히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책들 되게 많으니까 다양한 책을 통해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전자공시 기본적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전자공시는 진짜 어려워요, 보기도. 전문가도 보기 어렵지만 책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뭐 제가 책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책에도 좀 넣어놓긴 했어요, 일부. 근데 이거는 진짜 기초적인 거예요. 이것만 봐가지고 100%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전문적인 책도 되게 많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기초를 다지신 다음에 전문적인 책으로 좀더 공부를 해보세요. 진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공부가 되잖아요. 전자공시까지 공부가 되면 절대 크게 안 다쳐요.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다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진짜 평생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요, 그 과정에서요 엄청난 폭락장도 오고, 또 요번 같은 폭락장은 또 내가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걸 반복하겠어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여러분들이 부를 축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폭등장 왔을 때좀 먹고, 폭락장 왔을 때 결국 다 까먹어서 아웃되고, 요만큼 먹고 왕창 예, 잃고. 결국 준비가 안된 분들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냉정하지 말라.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저도 항상 그래요. 저도 이건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과분하게 지난 8월부터 갑자기 유튜브로 해가지고, 뭐 저번에 작가님이 그랬잖아요. 뭐 강남 아이돌계 뭐 예. 염불리. 그럼 솔직히 저도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뽕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새 막 저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 저도 조회수를 보니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책도 너무 이렇게 잘 팔리고
이렇게 예약 주문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긴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제가 생각하는, 저희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해주세요. 뭐 제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겸손해야 되고, 사람이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마인드를 머릿속에 놓고 대세김질 하면서 방송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좀 저도 심리적으로 안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기고만장해져요, 진짜. 아, 이 돈 좀 벌었다. 뭐, 나는 다 돼. 어? 뭘 해도 돼.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뭘 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레버리지 하게 되고, 정말 그 자만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그런 분들이 아웃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주식 투자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 정말 중요하거든요. 폭락장에서 유연하게, 나는 내가 가진 기업 이거 정말 문제없다, 난 내일 이거 진짜 망하더라도 이 기업하고 함께 망하겠다, 이런 마인드라면 폭등장에서는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흥분하게 되고 기고만장하게 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게 돼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냉정하게 본인을 돌아보시고 시장에 겸손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아까 그리고 거북이처럼 투자해라, 천천히. 그리고 남하고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진 종목하고 저기 날아가는 종목하고 비교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모든 매매가 꼬이고 결국에 아웃되는 경우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까지 하시면서 저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좀 돌아가자, 처음 기본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시장에 대해서 그 두려운 마음도 있고, 예, 조심스러운 마음도 이렇게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조심조심 투자하는, 항상 그게 좋아요. 이게 필요한, 예,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번 분도 있지만 그렇게 꼬여서 투자해서 오히려 손실 본 분들, 이렇게 다 날아가는 상황에서 투자 손실 본 분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그,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손실 본 분들은 대부분 코스닥 바이오 하신 분들이 손을 많이 보셨어요. 왜냐하면 코스닥 바이오주들은, 뭐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다 안 좋아요. 지금 최근에 안 좋은데, 그냥 코스피는 대부분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 쪽은 이제 좋으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코스피의 중소형주 아니면 코스닥의 중소형주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재미도 없고 오히려 박탈감이 너무나 크죠. 이거는 그렇지. 차라리 장이라도 빠졌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다 같이 못 빠졌으면 괜찮은데, 이거 너무 이제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런 기업들을 손절하고 이제 늦게나마 타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코스닥에 일단 예를 들면 바이오주들은 지금 대부분 분위기들이 너무 안 좋고 험악해요. 안 좋지만 그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내가 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누구 말 듣고, 아니면 전혀 몰라요, 어떤 유명 유튜버가, 아니면 어디서 그냥 카더라 통신, 아니면 뭐 그냥 요새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거든요. 신문 기사 보고 아 이 기업 참여한대더라. 그런 분들은 저는 그냥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매도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본인이 바이오 기업을 전혀 모르고 투자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렇지. 바이오는요, 지난주에 뭐 일단 이건 팩트니까, 오스코텍이란 기업이 주가가 진짜 많이 올랐었어요. 임상 이상을 데이터가, 이제 목표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시험에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80점을 목표로 했어요. 어떤 과목을, 뭐 예를 들면 국영수를 다. 근데 예를 들면 오스코텍은 실패한 게 아니라 목표치가 80점인데 예를 들면 70점이 나온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요 그 제시한 목표 라인이 있잖아요, 그걸 미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이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닌데 어쨌든 기준치에 미달했으니까 투자들이 실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그 발표하고 나서 폭락을 했어요. 그 예를 들면 이 오스코텍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어려워요. 아는 사람도 투자해도 신약개발 실패할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라젠도 실패했잖아요. 사실 임상 3상 실패해서 지금 상장 폐지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이오 기업은 내가 알고 투자해도 진짜 힘들고, 임상 실패도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내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누구 말만 듣고 투자한다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도 진짜, 저도 요즘에 바이오 공부 많이 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니까, 워낙 용어들도 어려우니까. 그렇지. 근데 거기 보면 바이오 일반적인 신약 말고요, 요새 되게 바이오 중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일례로 예를 들면 바이오 마커랑 액체 생검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이 기업들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요새 증권사에서 막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 흥미로워가지고, 보고서 뜯어보고,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고,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얘기하기 좀 기니까, 한번 그런 기업들은 찾아보세요. 이게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증권사 보고서까지 만약에 찾아보시고, 전자공시의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보면, 거기에 사업의 현황이라고 나와요, 기업마다. 그럼 우리 회사 뭐 합니다고 정확하게 회사에서 설명돼 있잖아요. 그것까지 보시고 내가 이해가 됐다. 이해 안 가면 주담한테 전화를 하세요. 주식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이해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 투자하시면 그거 실패했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신 거니까. 성장주는 항상 위험하긴 해요. 근데 내가 알고 투자하는 게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이오주들은 내가 안다면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그냥 끝까지 버티세요.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중소형주 중에서 급락은 안 하는데 왕따 당하는 아까 뭐 중소형 제가 제약사라든가 아니면 반도체, 2차전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밸류체인인데 형님들 갈 때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분명히 올해 회복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화장품도 올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스크를 벗으면. 그렇죠. 근데 뭐 당장 눈앞에 안 보이고 뭐 돈도 못 벌 것 같고 그리고 수급이 안 쏠려서 그냥 같이 휩쓸려서 빠지는 기업들도 있어요. 꼭 제가 비단 이 섹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그런 중소형주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저는 내가 기업을 잘 알고 실적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건 반대로 저는 오히려 이게 웬 기회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사야지 그 기회에 어영부영하거나 아니면 에이 얘 안 가 손절하고 대형주로 갔다가 저는 다시 한번 또 후회할 일이 저는 반드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또 어느 시점에서는 뻥뻥 솟아요. 그러면 또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분명히 또 물어보세요. 항상. 예, 항상 물어보세요. 하는 말. 예, 그러지 마시고 정말 제가 꼭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작년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그룹 또 뭐 여러 가지 뭐 소외받던 기업들이 작년에 가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기업들을 많은 분들한테 언급드리고 나서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아, 주식은 역시 좋아지는 기업을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정말 편안하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구나.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조언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이번과 같은 장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주식 투자로 성공해왔던 공식들 혹은 그 방법들 이런 것들하고 지금 이렇게 뭔가 달라진 상황에서의 어떤 투자 방식 이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 것과 달라지는 게 있겠죠. 우리가 나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예전에 볼 수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주식 매수잖아요. 작년부터 이어진. 이거는 언제냐면은 그 이거 비교를 해드리면 굳이 개인들이 이렇게 열을 올렸던 게 그 물론 99년도도 있고요. 2007년도도 있어요. 그때도 버블장이었는데 근데 그때랑 지금하고 다른 점은 그때는 펀드에 많이 맡기셨어요. 개인 투자가 직접 하시는 그때 99년도 기억나세요?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펀드. 그렇죠. 그때 예. 그 회장님이 뭐 엄청나게 이익치, 네. 예, 맞아요. 이익치 회장님 제가 이름도 기억나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 정식 펀드 인사이트.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끝은 안 좋았죠. 안 끝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 끝이 너무 안 좋아서 결국 다 주식 떠나셨는데 그때랑 다른 점은 분위기는 비슷한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 이 개인이 직접 하는 거랑 가장 유사했던 게 그때 아까 말씀드린 86년도 3조 호황 한 3-4년 갔던 장이에요. 그때랑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과거랑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거는 86년도면은 벌써 한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개인들이 직접 매수를 하는 엄청난 불장이 왔다. 그래서 시장을 보실 때 외국인 기관보다 이제는 개인 투자자가 어디로 방향을 잡는지
그걸 보면 항상 예전에는 우리 외국인부터 봤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뭐 와야 달러 약세 보고 그다음 외국인이 뭐 사나 기관이 그다음 뭐 사나 그리고 나서 개인들은 뭐 사나 마나 관심도 없었죠. 뭐 항상 뒷북 치는 경우도 많았고 뒤통수 맞았으니까.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지금은 더 가속화되는 그림으로 좀 가는 것 같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일단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는 거 먼저 체크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구성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이제 방송할 때 말씀드린 게 연장선상에서 예전에는 한국 증시가 자꾸만 사이클을 타고 오래 못 갔던 게 그렇죠. 경기 좋을 때는 갔다가 꺾이면 빠지고 근데 미국의 나스닥은 10년 내내 올랐잖아요. 근데 걔네는 왜 가느냐? 경기를 안 타요. 그 애플, 테슬라, 아마존, 그다음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은 경기 안 타고 가잖아요. 꾸준하게 성장하는데 우리 한국과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동안 10년 동안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도 민감하고 근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의 한국의 10개 기업들의 지금 산업구조도 이게 신한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의 그 시총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IT하고 헬스케어하고 플랫폼이래요. 이 세 개 합치면 그 50%가 돼요. 세 개 합치면. 옛날에는 비중이 제일 높았던 게 경기 민감주였어요. 경기 민감주가 예전에 차화정 장세 때 제일 높았거든요. 근데 차화정도 2년 가다 꺾였는데 지금은 IT, 헬스케어, 플랫폼 이 기업들의 특징은 물론 IT가 거기에 속한 뭐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세 개 업종의 특징이 지금 다들 인정하지만 사이클이 없어요. 이렇게 가는 나스닥 사이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업들의 산업구조 비중이 높아졌고 자 상위 1등부터 10위까지 시가총액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가 물론 사이클이 없는 건 아닌데 파운드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D램도 사이클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왜냐면 요새 감산을 하니까 중국도 추격 못하니까 그럼 삼성전자 사이클이요 옛날에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물론 천천히 가지만 요런 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이닉스는 약간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LG화학은 앞으로 몇 년간 이런 사이클이잖아요. 뭐 2차전지 계속 성장 2차 전지 예, 전기차 계속 성장하니까 그 다음 네 번째가 오늘 보니까 현대차가 4위로 올라간 것 같은데 현대차도 당연히 이랬죠. 근데 현대차의 앞으로의 그림을 보세요. 자율주행차, 갑자기 전기차, 로봇 그 다음 UAM이라고 이제 그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예, 비행기까지 해요. 우리 그 자동차 비행기 예, 막 이런 거 이거 PER 몇 배 줘야 되죠? 근데 이 산업이 꺾이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현대차도 이런 그림이에요. 거기다가 뭐 5위 네이버 카카오 당연히 이런 산업 삼성바이오가 꺾이는 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셀트리온 그 밑에 기아차 뭐 삼성 SDI 그러니까 이 기업들을 딱 여러분들이 눈에 딱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이클 산업이었어요 예전에. 그게 아니라 요런 그림이에요. 그러면 나스닥처럼 가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막 나스닥처럼 막 가는 건데 이 기업들로 그러니까 이게 예전하고 진짜 달라진 점이에요. 그래서 한국 증시는 천수답 장세다 맨날 오르면 PER 12배에서 팔아야 됩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박스권 장세라는 말이 사라질 수도 사라져버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 장세, 두 번째가 한국의 산업구조, 특히 시총 탑10의 변화. 이 두 가지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이제 달라지지 않은 거는 역시 지금 세 번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지금은 아닌데요.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는 실적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언제까지 스토리만으로만 갈 거냐 이거예요. 어느 작년에도 8월, 9월, 10월에 PDR이란 지표 한번 보고서 기억나세요? 그렇죠. 드림으로 꿈을 보고 꿈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물론 좋을 수 있는데 이 꿈이라는 게 영원히 무한정하지는 않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꿈보다는 또 실적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이 돼야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속 사이클이 타는 건데 그러지 않고는 계속 갈 수는 없었거든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펀더멘탈은 이거는 기본이다. 이거는 향후에 뭐 10년, 20년이 되더라도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시장은 계속 올라갈 수 없어요. 제가 나스닥에 이런 그림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의 그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어땠습니까? 계속 좋아졌잖아요. 딜을 받쳐주면서 스토리가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앞으로의 증시가 뭐 10년, 20년 뭐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스토리에다가 이 펀더멘털이 뒷받침이 되면서 가는 그림이 나와야만 이게 계속 나스닥처럼 이렇게 가는 저는 그림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실적 부분도 체크를 계속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뭐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그랬지만 결국에 변하지 않는 건 연준의 정책이에요. 연준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것,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고 이제 우리나라는 청수닥 잠세가 아니니까 자 연준이 테이퍼링하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도 금리 올라서 막 금리를 막 인상하는데 아 우리 한국은 이제 예전에 언제적 연준 얘기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진리예요. 뭐냐면 연준 의장이 말 한마디 잘못하고 아니면 갑자기 테이퍼링하고 물가가 뻥뻥 튀어가지고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진부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진부하지만 강력한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따르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폭탄이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진리입니다. 그거는 사실 그 뭐죠 오건영 부부장님이 참 이 FOMC의 아예 전문가신데 그분 워낙 좀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오건영 부부장님도 항상 뭐 인사이트가 좋으시니까 그분도 하는 얘기가 FOMC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주시는데 결국엔 연준이 언제든지 수도꼭지를 잠가버릴 수도 있어요. 위험함, 그러니까 그렇지. 너무 시장이 이게 거품이 꼈다고 생각하면 또 물가가 너무 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원한 건 없거든요.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은 주식 투자는 아까 이제 제가 그 공부하고 하시라고 그랬지만 정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그래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저는 돈 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시는 그 유명 전업 투자자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필명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유명 또 블로그 분이시고 제가 그분한테 감명받았던 게 지금은 돈을 꽤 많이 버셨어요. 원래 그 직장인 분이셨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시드머니를 모으셔가지고 전업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 망할 뻔했대요. 코로나19 터져가지고 주식이 다 떨어지니까 레버리지 썼구나. 아, 뭐 완전히 지금 멘붕이 왔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레버리지까지 쓰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힘드셨대요. 그때 네. 1400 갔을 때. 근데 지금은 자기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예, 그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그분이 그 직장인 할 때 전업 투자 준비를 하고 계셨대요. 직장인 할 때 뭘 했냐면은 남들이 점심시간에 있잖아요. 밥 먹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밥 먹잖아요. 그 시간에 자기는 주식 공부를 했대요. 아. 어디 그 맥도날드 같은 데 가가지고 햄버거 먹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대요. 왜냐면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시간 낼 수가 없잖아요. 집에 그렇죠. 가면 또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동하는 이제 이동 중에 보통 그 회사에서 그 뭐죠? 집에 가는데 1시간, 집에서 회사 가는데 1시간, 그 다음에 점심시간 1시간 반 이걸 이용해가지고 증권사 보고서를 다 읽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메모를 해보고 거기서 자기가 공부를 진짜 많이 했대요. 뉴스도 보고.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게 기반이 돼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로 그런 식으로 했더니 수익도 오히려 많이 나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언제까지 돈을 벌어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예. 진리는 뭐냐면 공부한 만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거는 약세장이든 강세장이든 횡보장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시장에 너무 도취되지 마시고 아, 난 뭘 해도 돈 버는 장이야. 공부 안 할래. 이러시면 결국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치십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공부를 해야 돈 벌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어느 시장에 와도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사실 이제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뭐 80% 90%가 다 돈을 잃었다 이런 얘기가 네. 정설이잖아요. 네. 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고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좀 뭔가 반대로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공부 얘기해서 한 가지 더 해드리면 근데 진짜로 근데 요새는 제가 노파심에서도 좀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공부하신 분들이 많긴 많아요. 진짜 스마트해지셨어요. 예전하고 다르게요. 이런 유튜브 채널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거기 유튜브 분들이나 아니면 뭐 고태봉 센터장님이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예전 같으면은 이런 유튜브 채널에 절대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리서치센터장님이. 그러니까 뭐 어느 경제 채널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데 잘 안 나오세요. 왜냐면은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전해 주실 때 대부분은 어디 나오시냐면은 그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세미나만 해요. 아, 그거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815 모니터가 됐건 사실 뭐 저희 3프로TV도 그렇고 어느 경제 채널에도 예전 같으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 잘 안 나오세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분들이 그냥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무료잖아요. 무료로. 그렇죠. 인사이트. 예. 그렇다고 뭐 아, 기관 투자자한테는 100을 알려주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80 알려 그거 아니거든요. 있는 거 그대로. 예, 다 똑같이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희 815 모니톡도 여기 제가 저도 이거 자주 애청을 하는데 주말에도 저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유튜브 틀면 이게 그 저는 이제 경제 채널만 거의 보다 보니까 815 모니톡에 누구 나오셨나 하고 저도 막 눌러보고 그건 저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저번에 이한나 연구원님 나오셨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저 이제 당사 애널리스트니까 아, 또 무슨 얘기 하셨나 또 이렇게 저도 보게 되니까 저도 좋고 개인 투자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채널들이 많아지니까 자동적으로 공부가 되고 굉장히 똑똑해져서 그래서 주식시장이 더 빨리 이런 걸 반영을 하는 것도 같아요. 예전하고 다르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맨날 이상한 개별주 사고. 그렇죠. 근데 애널리스트가 딱 나와가지고 뭐 현대차 얘기하고 삼성전자 얘기하고 사실 삼성전자 얘기한 건 되게 오래됐잖아요. 안 갈 때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학습들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주저없이 막 그런 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보다는 정말 똑똑해지셔서 시장이 진짜 뭐 합리적으로 바뀐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아 나는 이제 이런 거 통해서 배웠으니까 아 나 잘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오늘 상황은. 좋았던 게 내일은 또 안 좋아지고 아 요새 바이오 불과 몇 달 전에 그렇게 좋았던 바이오가 차가워지고 버리고 그 왕따 당하던 삼성전자가 날아가고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도 변하고 하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내일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사실은 또 오늘의 조연이 또 내일의 주연이 될 수도 있는 게 이 주식시장. 그래서 정말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계속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연 부장님 말씀처럼 네. 많은 분들이 좀 그 공부를 잘 하셔서 올 2021년도에는 아주 그냥 수익이 큰 그런 한 해로 만드시기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데. 아, 근데 자꾸 막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약간 경계하자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아, 또 염성아보다 이제 경계하자 그래서 주식을 다 던져야 되겠다. 아, 절대 그러지 마시고 주식을 비중을 줄이자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수익이 많이 나셔서 난 일부 현금 하겠다 그런 건 좋은 건데 항상 주식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머릿속에 좀 담아두셔야 될 거는 시장의 방향이 어딘지는 항상 생각을 하고 두셔야 돼요. 내가 시장의 방향이 이제 3200 왔는데 나는 다 왔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줄이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후회를 하더라도 아니, 괜히 남의 얘기 듣고 안 줄였다가 빠져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나는 이 정도면 목에 찬 것 같다 줄이시는 게 맞고요. 그러나 방향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방향성은 위로고 보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나는 4천도 갈 것 같고 5천도 갈 것 같다. 그럼 그 방향성을 믿고 이거를 줄인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사라는 말씀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너무 올라간 거. 근데 흔들릴 때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증시의 방향을 기준을 명확히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죽도박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다 빠질 것도 같고 그러니까 누구 얘기 들으면 4천도 갈 것 같고 누구 얘기 들으면 2700도 갈 것 같고 그렇게 자꾸 고민되시는 분은요 이게 증시가 좀 빠져버리면요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급 나가잖아요. 안 사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면 또 멘붕 오시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저기 기준이 없으면 아예 여러분들이 그냥 포지션 잡기가 너무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빠지든 오르든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저는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빠진다 그럼 줄여놓고 아예 그냥 목표치 세워서 밑에서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아 난 무조건 4천 간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급 나갈 때 그냥
돈 더 가져가셔도 그냥 태우셔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누구 말도 믿지 마시고 참고하시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본인만의 기준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